과학,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처음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정의부터 살펴볼 텐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우리가 보통 약어로 EDA라고 합니다.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입니다. 존 투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통계학자, 미국의 통계학자인데요. 그 통계학자가 창안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통계학은 그 정보의 추출, 뭐 가설 검정 등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를 찾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를 보완하고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분이 한 어떤 유명한 말이 있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은 물론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들을 발견하려는 태도, 유연성, 그리고 자발성이다. 태도, 유연성, 그리고 자발성. 이렇게 생긴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EDA, 이런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를 내셨죠? EDA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 분야에 이 EDA가 어디쯤에 해당이 되느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얼리티, 실세계에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컬렉티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클리닝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에 이 EDA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EDA를 통해서, 아, 여기에서 다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 처리부터 다시 뭐, 클리닝, 다시 이렇게, 이런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처리가 됐으면 그 뒤부터 이제 모델과 알고리즘을 수행시키는 거죠. 그 뒤에 뭐, 리포트라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든, 커뮤니케이터라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프로덕트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순환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과학이라는 지금 분야에서 EDA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데이터의 분포 및 값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토함으로써 데이터가 표현하는 현상을 더잘 이해하고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데이터에는요, 항상 이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거나 추가로 수집하는 등의 뭐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분석된 결과, 잠재적인 어떤 문제, 미리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고 다시 수집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좋은 어떤 분석 결과, 그리고 좋은 데이터 모델이 탄생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 정의 단계에서 미처 발생하지 못했을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설을 수정,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런 지식, 그리고 이외 통계적 추론을 시도하거나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그 문제 정의 단계에 세웠던 그 연구 질문, 가설, 이것들을 바탕으로 분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계획에 어떠한 속성, 그리고 속성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할지, 혹은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목적, 그리고 분석에 대한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별 변수의 이름이나 설명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처음에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데이터가 많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쑥 훑어보는 것도 좋은데, 보통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다면, 그 헤드와 테일 부분을 확인합니다. 즉, 가장 데이터의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못볼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훅 훑어서 어떠한 오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게좀 필요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탐색, 예를 들어서 이상치가 있냐, 결측치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별 속성 값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각 속성 값이 예측한 범위와 분포를 갖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속성 값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레인지 안에 없을 수도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 안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왜 그럴까?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상치, 아웃라이어, 뭐 이런 경우가, 이런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개별 속성 관찰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패턴을 좀 발견하는 게 중요한 또 EDA 과정입니다. 뭐 상관관계나 시각화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관찰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텍스트로 봤던 내용을 이렇게 순서로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 정의입니다. 자, 문제 정의는 뭐가 수반이 된다고요? 질문, 그 연구 질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 질문, 그 다음에 가설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리저리 계속 관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관찰해야겠죠. 혹은 내가 전체를 한번 쑥 훑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재현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요인 추가, 가설 변경,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아, 여기에 어떤 요인을 한번 좀 추가하자. 그리고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변경을 해야겠어. 그런 변경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구 질문입니다. 이 연구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구 과정은 뭐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부터 보고에 이르는 많은 단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 과정의 영역은 연구 질문의 개발, 그리고 이 과정 매우 중요한 어떤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정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답변이 있겠어요? 정답이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잘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처음에 살펴볼 때, 혹은 실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질문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이 질문을 통한 어떤 연구 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본질적으로 뭐 질적이냐 양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연구 문제를 활용해야 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good question, good research question입니다. 당연히 좋은 연구 질문은요, non-biased, 이 편향 없는, 편향되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필요로 하고요, answerable, 답변이 가능해야겠죠. 그다음 relevant, 관련 있는, 그리고 intriguing, 흥미로운 이런 질문들을 좀 해야겠죠. pertinent도 이 적절한 질문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focused, 좀 집중된, 우리가 이 연구에 관련 있게 focused된 그런 question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질문 유형입니다. 우리 정량적, 그 quantitative question types. 그래서 정량적 연구는요, 일반적으로 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그리고 언제, 어디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정량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 그래서 질적 그 질문보다 많은 면에서 좀 개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양을 결정하는 것, 그 양적 연구는 이제 질적 연구보다는 쉬운 편이죠. 그리고 한번 배회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을 뭐 객관식이냐, 선택형이냐, 격자형이냐, 이런 문제 등에 통합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좀 이게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더큰 데이터 집합을 수집하기 때문에 정량적 방법론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하자면요. 정량적 질문 유형에는요. 서술형 질문, 그리고 비교 질문, 그리고 관계 기반 질문이 있습니다. 서술형 질문은 문제의 개념 또는 주제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빈도는 얼만큼 되지? 하루 중인 이 시간은 사용 목적, 그리고 제품의 사용을 이해하는 것, 뭐 같은 제품의 사용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서술형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있죠. 그 개념 또는 주제를 설명하는 용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본적으로 뭐 정량적 질문 유형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비교 질문인데요. 비교는 두 그룹, 개념 또는 기타 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 두 개가 있어요. 제품 두 개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얼만큼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빈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그 대비로 브랜드 선호도가 얼만큼 다른지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관계 기반 질문입니다. 인과관계에 기반한 질문들, 우리 되게 중요한데,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관계 기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욕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색상은 초록색이어야 되는지, 빨간색이어야 되는지, 혹은 뭐 어떤 색이 이 제품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색인지, 뭐 이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질문이 관계 기반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질적 질문 유형입니다.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정량화가 덜 되고 그 목표에 관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 질문은 직접적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훨씬 좀그 앰비규스한 모호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적 질문. 우리가 그 정량적 연구의 서술형 문제랑 좀 유사하게 그 어떤 선입견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 이런 어떤 유형들이 탐색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측 질문인데요. 뭐이 예측 질문과 같은 것들은 주제나 행동을 둘러싼 의도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예측 질문입니다. 그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느끼는지,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들, 좀 뭐랄까, 미래 예측을 위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예측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석적 질문입니다. 해석적 질문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주제 또는 이제 개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개념을 이제 테스트하고 전달 요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해석적 질문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상값 발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EDA를 하는데 그 EDA를 계속 이리저리 데이터를 관찰하죠. 근데 데이터를 관찰하고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가 수집했던 이 데이터에 이상값, 문제는 없는지, 이상값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값을 발견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첫 번째로는 개별 데이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 값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추세, 특이 사항들을 관찰하는 거죠. 쭉 보니까 예를 들어 이 값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발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약 통계지표라고 그러는데요. 그 summary statistics. 그래서 우리가 통계값으로 좀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지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아, 이 데이터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뭐 이런 범위를 가지는데 뭐 여기에 또 이상값들이 포함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각화 활용입니다. 시각화 활용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뭐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dot plot이라고 그러는데 점으로 된 플롯,
플롯,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 텍스트의 어떤 텀 프리퀀시에 따라서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차트, 타임 시리즈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지도 맵을 이용한 그런 시각화 방법도 있죠. 머신러닝 기법 활용을 통해서도 이상값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러스터링과 같은 그런 머신러닝 기법이 있는데, 클러스터링은 이제 군집을 시킵니다. 그 데이터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근접한 것들끼리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는데,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그 클러스터를 계속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면은 그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값들이 존재하는데, 그 값들이 이상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통계 기반 탐지, 그 다음에 편차 기반 탐 방법, 그 다음 거리 기반 탐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가지 숫자 요약.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사실은 그존 투키 그분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성과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 다섯 가지 숫자 요약은요, 그 5 number summary라고 해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아까 요약 통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요약 통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계량으로 가장 중요한 표본 백순위 수 다섯 가지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자,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 다음 그 사이에 상위 4분위 수, 중앙값, 하위 4분위 수, 이렇게 다섯 개의 어떤 백분위 수로 구성을 합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그 데이터에서 최대값이 몇인지, 그 다음에 상위 4분위는요, 그 4개의 등분을 한 다음에 4개의 등분에서 그 이제 쿼터잖아요, 4개니까 쿼터에서 세 번째 제 3, 4분위 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앙값을 우리가 가운데 값을 둔다고 치고요, 미디안이죠, 미디안 값을 두고 그 기준으로 위에 상위 50% 중에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치면은 4개로 나눠졌으니까 상위 25%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 하위 4분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전체 쿼터 4개로 나눈 다음에 그 밑에 하위에 해당하는, 즉뭐 Q1이라고 그러는데 제1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값 기준으로 밑에 하위에 50% 중에서 중앙값을 우리가 그 로어 그 4분위수의 하위 4분위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이런 그림 형태로 이 다섯 가지 숫자 요약을 나타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뭘까요? 바로 맥시멈, 최대값이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이 부분이 바로 최소값, 미니멈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스가 있죠, 박스. 이 박스가 바로 상위, 이 중앙에 있는 검은 선, 이 검은 선이 있는데, 이 검은 선이 바로 메디안입니다. 그 중앙값이죠, 미디안. 미디안 값의 중앙값 위치가 있고, 그 위로는 바로 상위 4분위 수, 그 밑으로는 하위 4분위 수예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자체는요, IQR이라고 합니다. Interquartile Range라고 해서요, 우리가 상위 4분위 수와 하위 4분위 수 사이의 어떤 값의 레인지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은 선은 다시 미디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뭐가 또 포함이 되냐면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따로 그렸는데, 여기 파란색 네모 보이시나요? 파란색 네모는 바로 민입니다, 민. 민값, 여기 보면 민값. 미디안 값이랑 민값이랑 달라요. 미디안 값은요, 정말 데이터에서 포함되고 있는 정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앙 값을 의미하고요. 민값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은 의미가 다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자,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어떤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점 하나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웃라이어입니다. 바로 이게 이상치, 이상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요. 혹은 다섯 가지 숫자 요약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은 어떤 이상값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 분석, 이런 숫자 요약을 통해서 이게 쉽게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escriptive Statistics. 자, 우리가 EDA 중에서 아까 중요한 게 뭐였죠? 시각화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에 어떤 관찰을 하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그냥 테이블로 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스르르 훑어서, 근데 그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들은 색깔 구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젠더를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각 리전의 젠더에 따라서 얼만큼의 분포가 되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색깔 구분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우리 눈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아, 남자는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지는구나. 뭐 여자는 이만큼을 가지는구나. 쉽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뭐그 밖에도 박스 플롯이나 라인 플롯,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트렌드 분석, 히스토그램, 뭐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속성 간의 관계 분석이 있습니다. 자,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 잘 배웠던 건데 카테고리컬 있고 뉴머릭이 있었죠? 그 카테고리컬 그 variable은 우리 퀄리테이티브, 그리고 뉴머릭 variable은 퀀티테이티브. 그래서 우리가 질적, 양적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에는 노미널, 그다음 오디널 이렇게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디널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어서 뭐 어떤 숫자의 어떤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미널은 이 연속된 그 관계가 없죠. 그래서 숫자로 표현을 할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그 카테고리컬 그 명목에 따라 구분하는, 남자는 0, 여자는 1,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습해서 퀀티테이티브도 컨티뉴어스 데이터, 그 다음 디스크리트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연속량으로 셀수 있냐, 혹은 연속량으로, 비연속량으로 셀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티뉴어스는 키와 같은 거, 몸무게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값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디스크리트는 뭐예요? 비연속량, 그래서 자식의 수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수 있겠죠. 자, 근데 왜 이걸 다시 복습하냐면요. 데이터의 이제 조합에 따라서 이 어떤 식으로 관계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컬과 카테고리컬, 즉두 개가 모두 카테고리컬에 해당하는 variable이면 얘는 그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교차 테이블을 사용을 해요. 교차 테이블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계 분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시각화로 나타나자면 그 모자이크 플롯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네모 칸에 쫙이 모자이크가 새겨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시각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조합이 뉴머릭이냐 카테고리컬이냐, 뉴머릭과 카테고리컬에 대한 조합이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 카테고리별 통계값을 요약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 시각화로 나타낼 때는 박스 플롯을 써요. 그리고 뉴머릭과 뉴머릭의 어떤 데이터 조합에 따라서 관계 분석을 하겠다. 뉴머릭과 뉴머릭은 쉽게 또 상관계수라는 우리 상관분석, 커릴레이션 어널시스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산점도라고 하는 그런 또 시각화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만든 사람, 그리고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순서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 뭐 요약 통계니, 시각화니,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